아, 너 성냥을 가지고 했구나. 그거하고 너무 많이 놀지는 마. 녀석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화상을 입거나 주변을 불태워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웬만해선 네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이게 교육용 게임? 그나저나 부모님은 계시니? 어디서 패드립이야? 나는 안 계셔. 하지만 내 친구는 있었지. 아이고, 숙연. 죄송합니다. 패드립이 아니었네요.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배드드림 코마. 이번에는 최근에 한글 버전으로 그 배드엔딩 봤었잖아요. 사이클롭스 엔딩.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글판으로 굿엔딩을 많이 요청해주셔서 이번에 플레이 해보려고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배드드림 코마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게임을. 행복한 꿈나라. 그래도 우리가 잖아요. 많이 플레이하고 유튜브에만 지금 영상이 배드드림 코마가 4개나 있는데 다섯 번째니까 좀 스피드하게 갈게요. 물론 스피드하게 간다고 마음만 먹는 걸로 그렇게 막잘 되진 않을 겁니다. 또 새로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가봅시다. 까마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알죠? 뒤로 돌아갈 수가 없네. 간호사가 실종되다. 길 잃었삼? 차 키를 얻고 뒤로 빠고 자기 돋보기. 자동차 어딨니? 일단 이거 배터리를 찾아야 되나 봐. 너무 심각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뭐야, 이거. 아, 배터리가 여기 숨겨져 있었군. 배터리를 여기다 꽂고, 패드 가져가서 이걸로 교통사고 내고, 확대, 병 가져가고, 열어서 바로 챙기고, 뒤로 빠꾸빠꾸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앞으로 와서 빠루로 뜯어내고, 앞으로 가서 넘어 환자를 따 넘어가고 이상한 소리 나고 앞으로 가서 에에에에 하고 뒤로 빠지고 빠지고 빠지면 아이가 자고 있죠? 병을 물려줘요. 응, 안 돼. 이 아이를 빠르로 죽이는 순간 그때부터 굿엔딩은 빠이빠이고 빠르로 이거 부셔. 좋아! 여기에서 전선을 꺼내요! 지금 저 아이가 뭐야? 이 울음을 멈췄네? 왜 울음을 멈췄지? 안 울어? 패드를 부수니까 만족했어? 이 전선으로 앞으로 가가지고 부러졌네요? 뒤로 빠꾸빠꾸빠꾸 하면은 여기야 여기! 여기 이거 니 쇠질에 뜨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뭔가를 주지 않겠어? 뭐 병? 고맙다. 원래 배드 루트에 나왔던 그 거렁뱅이가 여기에서만 슬쩍 보이고 일단 빠루를 얻었으니까 빠루 뜯고 앞으로 와서 설치하고 넘어가고 아까 얻은 전기줄을 설치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부러지죠. 허망하죠. 다 고쳐놨더니 짜증나게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번개를 요걸로 막으면서 동전을 집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배드엔딩 루트에서 건너가려고 하면은 까마귀 괴물이 나와서 저를 사정없이 물어뜯죠. 근데 그냥 갈수 있어요. 그 거렁뱅이 여기서 나오네. 이봐 자네, 혹시 잔돈 좀 있나? 여기요, 방금 주셨어요. 정말 고맙네. 고마워. 그럼 좋은 하루 되게. 잠시만요. 그냥 갔어요? 근데 우리 버프가 걸렸죠? 진행 상황. 심장 애호가. 볼수 있는 엔딩. 좋음. 계속 열려있고. 굿엔딩. 계속 갑시다. 챕터 1 완료. 잠금 해제한 항목. 심장 애호가. 아, 출발이 좋군요. 챕터 2. 병원.
병원. 철판인가봐요. 들어갈 수 있죠. 원래는 그 배드엔딩 루트에서는 사정없이 물어뜯기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침대에서 눈 뜨잖아. 근데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어? 새로운 사람? 게다가 다치지도 않았잖아. 거참 인상적이로군. 길을 잃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가면도 달라요 얘는. 진짜 되게 너무 많은 점이 달라져 있어서 배드드림 코마는 이 다시 플레이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주 여러가지 루트가 나뉘어져 있죠. 일단 내가 여기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전부 꿈속에 갇힌 상황이야.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 채. 하지만 우린 알고 있지. 아! 처음 보시는 거라고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래 맞아, 꿈.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상 속의 존재들이야. 괴물, 피, 상처, 전부다. 유일하게 진짜인 것은 우리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이지. 이곳의 사람들은 끝없는 환영과 고통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리고 그 두려움이 끊임없이 새로운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너무 늦기 전에 말이야. 반드시. 뭐야 이게? 아까부터 계속 지진 같은 게 나고 있는데. 빌어먹을.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나중에 또 봐. 여기서 바로 얘를 죽방 때리면은 배드엔딩 나오겠지? 얘가 귀를 물고 있네? 원래 이게 완전 고장나 있는 상태인데 완전 고장나 있네요. 뭐지? 어? 뭐 여기 안에 뭐가 있어. 마우스를 대니까는 뭔가 이렇게 나오네. 이것도 원래 선이 끊어져 있어서 작동이 안 됐었는데 이젠 작동이 되죠? 흥미로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어. 이곳에서의 인생은 거짓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난 원인은? 내가 방구를 끼웠기 때문이지. 원래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일어나고 병원 기록 카드가 적혀 있었는데 없죠, 지금? 다른 데도 좀 가봅시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군요. 오우 쉣. 아! 누가 돌 던져요! 불을 끄고 가위 챙기고 뭐야 이거? 성냥? 도움이 필요해. 배드드림. 경고는 모든 행동에는 그에 마땅한 결과가 따른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고? SOS. 뭐지? 엄마 깜짝아. 으악! 부엌에 거미 녀석들이 또 알을 깠지 뭐야. 혹시 그 망할 거미들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어? 난 정말 거미가 싫어. 알력이 말합니다. 날 먹어주세요. 이제 돋보기로 이렇게 보면은 UFO가 있다? 이스터에그인가? 열쇠로? 안 열리고 여기를 열 수 있죠? 들어가서 거미들을 죽방 때리면 큰일 나고요. 병으로 담아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거미들한테 미움받으면 안 돼요. 그게 뭐지? 병 안에 거미를 가둬놨다고? 이렇게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 거미 나에게 주면 안 될까? 예전부터 항상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었거든. 세상에.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네.
이제 다시 일하러 갈 수 있겠군.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죠? 열쇠. 어디 열쇠일까? 여기 화장실. 누가 보고 있는데 이거 찌르면 큰일 나요. 배드엔딩이죠? 뭐야 이거 병따개? 병따개가 아니라 병뚜껑. 뒤로 빠지고. 이제 뭐해? 어! 변기가 막혔네? 물 틀면서? 이게 나왔는데 열쇠가 있었네요. 열쇠가 머리카락도 없고. 열쇠가 어디 열쇠더라? 여긴가? 아, 의사 선생님 왜 그러고 계세요? 부디 몸 조심하게. 한 번만 더 실수했다간 나처럼 될지도 몰라. 전화에 555279. 원래 이런 거 없었죠? 이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전화 555279 555279 가봅시다. 전화기가 작동이 되니까. 어! 내려가 봅시다. 병뚜껑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설마 여기다 넣을 수 있나? 까마귀한테 병뚜껑을 줘! 반짝반짝 빛나는 거! 너무 좋아! 보류 애호가. 귀를 얻었어요. 이제 이 아저씨한테 머리도 선물해주고 귀도 선물해주고 눈만 있으면은 깨끗하겠다, 그지? 물을 아무리 마셔도 줄지가 않네. 어디로, 어디로 가니? 거기에다 뭔가를 해야 돼. 어? 여러분, 자판기에서 가위로 입원을 도려낸 다음에 여기에다 꼽는 건가 봐요. 5279. 여기는 저번에 배드 엔딩 루트에서 봤던 그 광대 자살하던 그 장소네요? 전화를 받을 수 있... 잠깐만, 저기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나봐. 어디 한번 눌러보자, 하나씩. 아! 눈알이 여기 있었네. 교회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나? 오케이. 누나를 챙겼으니. 아토스티, 아토스티. 짜잔. 아, 여기서부터 내가 도와줄게. 아, 아주 정갈해요. 좋아, 한결 낫군.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네. 그래서 한번 말해봐. 묘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단서라도 있었나? 전 문에서 몇 발자국 가지 않아 공격을 받았어요. 쓸모있을 만한 건 가지고 오지 못했고요. 주변을 둘러볼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누가 봐도 얘가 더 어른인 것 같은데. 존댓말 쓰네. 괜찮아, 괜찮아. 적어도 시도는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고. 내가 볼 땐 우리가 얻게 된 불사의 저주에 대한 비밀이 묘지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나 대신 네가 묘지에 가서 확인을 해주겠어? 난 간호사를 찾아봐야 해서 딱히 구체적인 뭔가를 찾는 건 아니야. 그냥 가서 쓸모있을 만한 정보만 찾아봐줘. 아마 버스를 이용하는 게 묘지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 거야. 배드엔딩 루트에서는 아주 하이패스로 얘가 저에게 가위로 찔러가지고 죽여서 무덤가로 그냥 하이패스로 보내버렸죠.
이번엔 버스를 타라고 하네요. 정류장은 이 병원 바로 옆에 있어. 그럼 행운을 빌어. 나갈 수 있군요. 뭐야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가위로 이걸 잘라보자. 응, 안 잘려. 여기가 병원이고 왼쪽으로 가서 잉? 생선 뼈? 응? 버스 표 티켓이 약간 찢겨져 있네요. 어디로 가야 돼? 아하! 이걸 터트려볼까? 아, 어, 걔 버스 티켓이라고 써있을 것 같은데 약간 더 모아야 돼. 이거? 와! 와! 아 근데 아직 하나 모자라. 쪼가리. 아 이거 어떻게 봤어요? 어? 갑자기 이런 게 생겼어. 뭐야 이거? 버스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뭐지 근데? 사과 속? 응? 사과 속! 이걸 여기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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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넣어놨다가 딴 데 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엎어져 있네. 아, 모았어요. 버스 티켓. 아, 버스 바로 왔죠? 겁나 큼지막하게 생겼네. 안에는 시꺼멓네. 버스 티켓 갖다주면 되겠죠? 여기다 짠. 챕터 2 완료. 조류 애호가. 챕터 3 묘지. 좀 스피드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아닌가? 뭐야 이건. 이거 만지면 안 돼요. 피 묻어요. 다칩니다. 확대해서 볼 수 없나? 가위로 상호작용 자체가 안 되는구나 지금. 뒤로 빠져. 묘지에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걸어서 오다니 말도 안 된다고. 어? 뭐야 이거? 하이파이브 짝. 뼈를 얻었어. 삽도 얻었고. 오른쪽으로 가볼까? 뼈를 줄까? 삽으로 때려? 가위로 잘라? 나 안 돼. 불로 태워! 어쩌라고! 아래로 가봅시다, 아래. 원래 얘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메멘토 모리. 여기에서 그냥 여신상이네요. 어, 불 붙여주자. 어이? 열쇠잖아? 여기. 어. 이거 만지면은, 내 기억상으로는 쥐가 나와서 나 물을걸? 장갑이 있네요. 장갑으로 꺼냅시다. 안 되네요. 삽으로 때려. 뼈로 유인해. 불로 태워. 가위로 잘라! 응, 안 돼. 치즈 같은 거 구해와야 될 거야, 아마. 내 기억상으론. 지금 상태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무서워? 나, 굿엔딩 루트 타고 있잖아. 좀 진정하라고, 지금. 자, 아래로. 안 열리고. 오른쪽. 어? 곡괭이가 있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여기서 뭐하는 거니 아가? 혹시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의 근원을 찾으러 온 거니? 그건 정말 바보같은 심부름이야.
죽음은 이곳을 떠난 지 오래란다. 죽음이 없으면 우린 이 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죽어야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은 우릴 버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괴물에게 당한 사람들마저도 말이야. 정말 우스운 일이야. 불멸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고통을 준다니. 제작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요소가 바로 이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진짜는 우리들 뿐이란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나빠지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함으로써 또 다른 괴물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꿈은 점점 더 끔찍한 악몽으로 뒤바뀌고 있단다. 말하자면 악순환의 반복인 거지. 아, 한글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글 패치 해주신 분들. 아, 너무 좋아. 예전에 플레이했을 때, 영어로 플레이했을 때 진짜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한 번에 다이렉트로 따다다다 다 읽어버리죠? 진짜 사랑한다. 곡괭이로 빠! 삽으로 파! 좀비 나온다? 안녕? 죽지 못하는 자요. 발 떨어졌당. 이팔 내꺽. 파란, 파를, 거미를 줘보자. 자. 냠냠냠냠. 진행 상황. 거미 애호가. 아. 만인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니. 자, 이거 먹는 동안 우리는 좀 딴짓을 하고 있읍시다. 뭐가 떨어졌네요. 살점 찌꺼기. 쥐야. 자. 갔죠? 꺼내고. 돌아가서 꽂아주고 뼈도 하나 걸어주고 나머지 뼈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어딨을까? 어디로 갔을까? 마다가스카? 자! 장갑을 이용해서 꽃을 꺾어주고 여기 아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에다가 꽃을 꽂아줄 수 있죠. 꽃을 꽂아주면 꽂아주면 마 뭔가를 줘. 아, 그럼 이제 거미가 다 먹었겠구나. 오케이, 뼈를 얻었어. 밑으로 내려가서 하빗 들어가고 이거 건드리면 배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불 붙여주고 문양이 나타났네요. 드 찾아라 드래곤볼. 밤 됐죠? 나가. 이제 뭐해? 별이 있네. 아, 좋아. 이 별을 모아야 되는군.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법. 그러면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 어떻게든 하룻밤을 끝내버리려 마가. 어쩌면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밤을 끝내기 위해 별을 수집하는 거군요. 어? 피눈물 흘리네? 피눈물이 아니라 갸눈물인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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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왕별. 그리고 마지막 별은? 여기 있죠? 별 다 모았냐? 별 다 모았으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버튼을 눌러줍시다. 그럼 여기가 열리겠죠? 뭔 소리야 이거. 어, 누가 들어왔나 본데? 나갔어, 다시. 뭐지? 불 붙여. 불 붙이라고. 왜못 붙여. 나가. 다시 들어가. 뭐 들어가요? 어, 해골 머리가 사라졌네? 그녀를 만났구나, 그렇지? 그녀가 여기 있었어. 그 은신처에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던 모양이야. 틀림없어. 죽음을 여기로 데려올 만큼 소중한 무언가가.
어? 지워져 있네? 따라오지 마. 이것은 지우개 쪼가리의 지우개 쪼가리로 얘를 제발 지워줘. 내 고통을 끝내줘. 제발 이 악몽으로부터 나를 깨워줘. 지우개로 지우면은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거를 이때 알아챌 수 있죠. 슥삭슥삭. 고마워. 지우개 쪼가리였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지우는 분량밖에 없고. 뭔 소리야 이게. 안녕? 부탁인데 겁먹지 말아주겠어? 지금도 바깥에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긴 안전해. 아, 너 성냥을 가지고 했구나. 그거하고 너무 많이 놀지는 마. 녀석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화상을 입거나 주변을 불태워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웬만해선 네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이게 교육용 게임? 그나저나 부모님은 계시니 어디서 패드립이야? 나는 안 계셔. 하지만 내 친구는 있었지. 아이고, 숙연. 죄송합니다. 패드립이 아니었네요. 이 녀석이 나한테 자신의 부모님을 지켜달라고 했어. 걔 부모님들은 지금 땅속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 뭐 그렇게 힘든 부탁은 아니지만 내 진짜 몸이 있었다면 훨씬 일을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 도둑 맞았지 뭐야. 야, 네 몸뚱아리 병원에 있어. 그래서 이젠 이런 이상한 몸뚱아리나 달고 있지. 정말 최악이야. 그래서 그런데 내 조그만 몸을 찾는 걸 도와주지 않겠어? 내가 같이 가줄게. 아마 엄청 흥미진진할 거야. 그나저나 일단 이 고닥다리 몸뚱아리에서 떨어져야 하는 게 우선인데. 점점점. 아 그래, 잠깐 네 가위를 빌려도 될까? 정말 고맙네. 고마워. 점점점. 잠깐 혼자 있게 해주겠어? 좀 이따 다시 와줘. 헉! 목을 자르려나 봐. 잠깐 혼자 있고 싶은데. 잠깐만 다른 곳에 있다가 와주겠어? 갔다 왔잖아. 갔다가 잘랐냐? 아직이네. 안녕. 이젠 하도 많이 놀래서 안 놀랜다 얘. 저 뭐하지? 어? 병을 얻었어요. 여기는 피가 되게 많네. 잘려있다. 피 묻은 테디의 머리. 으. 와. 이 피를 이 머리를 피가 묻어있으니까 이걸로 쓱싹쓱싹 문을 열어서 여기로 나가는 거지. 챕터 완료. 거미 애호가. 챕터 4. 숲. 이번에 버스를 타지 않고 숲을 지나서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오, 배드 드림, 아니 배드 엔딩 루트와는 다르게 숲이 굉장히 깨끗하고 버섯에 빛이 들어와 있네요. 배드 엔딩 루트에서 전부 다 썩었는데. 강아지가 있네. 열쇠를 얻었어. 불불 불키고 고기를 얻고. 우리 성냥 되게 알차게 잘 쓴다. 고기를 먹을래? 갔네? 왼쪽 오른쪽 어디가? 오른쪽. 자동차가 있네요. 되게 멀쩡하게 생겼네. 헤이! 안녕? 엥? 뭐야? 길이라도 잃은 거야? 내가 마을까지 태워다 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이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미끼를 깜빡했지 뭐야. 낚시를 해도 지루할 판에. 치. 그러니까 날 위해 벌레를 좀 찾아주지 않겠어? 이 녀석이? 좋아, 뭐 태워다 준다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 여기 있네. 자, 미끼. 고마워, 친구. 그럼 난 이제 좀 쉬어야겠어.
도와줘서 고마워. 그러면 충분히 쉬고 나서 마을까지 태워다 줄게. 어떻게 건드릴 게 없네요. 어, 여기 사람 얼굴이 떠 있어. 음해. 음해 이진.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장소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자고 있어요. 에너지 드링크 만드는 법. 저번에는 독극물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 아까 담배 피던 저 남자를 죽이고 제가 차를 뺏어서 타는 거였는데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시꽃, 악취버섯, 부패한 생선, 더러운 벌레, 거머리, 열매, 나달. 다 외웠어. 완벽해. 꽃 얻었죠. 까먹었어. 뭐야. 악취버섯, 부패한 생선, 더러운 벌레, 거머리, 열매, 나날. 버섯. 버섯은 아까 이거 아니야? 악취버섯. 그래. 그 다음에 생선. 생선은 여기 있지 않을까? 더러운 캔. 그리고 부패한 생선, 더러운 벌레? 여기 있나? 아! 자, 못 떨어져. 아, 나 물렸어. 좋은 엔딩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좋은 엔딩 루트 다친 줄 알았네. 아, 거머리를 얻었구나. 거머리 얻었고. 어, 열매랑 나달은 뭐지? 여기 안에 있나? 일단 필요한 것들 여기다 넣읍시다. 넣고 부패한 생선, 그물이, 꽃. 가시꽃 넣었고, 악취버섯 넣었고, 부패한 생선 넣었고, 거머리 넣었고, 더러운 벌레 열매 나달 남았습니다. 더러운 벌레. 벌레! 그 다음에 열매랑 나달. 차 옆에 나달 같은 보리가 있어요. 이거! 나달! 오! 떡크떡크해. 일단 벌레랑 나달 넣어주고. 벌집 있는 화면 중앙 쪽에 작은 나무에서 열매가 어딨어? 어! 잠깐만! 이거야? 상호작용 티가 나는데? 장갑? 아, 병을 이용해서 열매. 아, 나무에서 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베리네요. 베리 넣고 캔으로 쫙 따르면 에너지 드링크. 오케이, 넣읍시다. 에너지 드링크. 자, 아, 고마워. 덕분에 피로가 싹 가실 거야. 기분이 훨씬 좋아졌는걸?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그럼 차가 있는 곳에서 기다릴게. 우리도 갑시다. 젠장, 타이어에 구멍이 났잖아.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있으면 타이어에 구멍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타이어가 터지는 건 똑같네요? 루트가. 껌. 껌이랑 꿀. 껌? 그 껌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전혀 끈적거리지 않잖아. 어쩌라고! 그럼 네가 찾아! 네 찾아놔, 임마! 내가 무슨 보험회사 직원인 줄 알아? 아래 나뭇가지 상호작용 안 돼요.
어? 낚싯대로 이 수상한 데를 낚으면 아 담배꽁초 여기서 얻을 수 있구만. 여기다 꼽고 불 붙여. 그럼 연기 때문에 애들이 다 날아가겠지? 그리고 꿀을 채취해. 자 그래 그 정도면 쓸만하겠군. 잠깐만 기다려. 된 거 아니야? 자, 다 됐다. 좋아, 그럼 가자. 챕터 4 완료. 뱀파이어. 공원. 공원? 아, 여기구나. 행복이 가득하길. 포스터도 바뀌었죠? 여기 막 지옥이다 어쩌고 막 아, 파멸이다 막 이런 거 적혀있었는데 행복해지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여기 원래 의자도 없었는데 의자가 생겼네? 뭐야, 도시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잖아? 좋아, 좋아. 병원으로 가보자. 오래 놓고 싶으면 간호사를 찾아서 데리고 와주긴 해. 으아! 아, 내 대장! 봐봐, 지금 무슨 짓이야? 눈이 안 보이기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바보 천치야? 지금 우리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너뿐만이 아니란 말이야. 난 멀쩡한데. 그러니까 자물성 있게 네 차례를 기다려. 할아버지가 지금 내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 줄 모르시는구만. 응? 어? 여기 안에 플러피 디스킷이 있었네요? 뭐야? 돋보기가 써지네. 뭐지? 어? 거꾸로 된 동전? 이거 거울 세계에서 나중에 유용하게 쓸 일 것 같아요. 근데 디스켓 가지고 뭐 하라는 거지? 어? 뭐야? 아 얘 원래 하수도에서 나오잖아. 배드엔딩 루트에서는. 여기서는 버스타고 왔네? 아 거기 잠깐 내 부탁 좀 들어줄래? 그러니까 버스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말이야. 혹시 잔돈 같은 거 없니? 거꾸로 된 가짜 동전? 이 동전은 가짜잖니. 이걸로 표값을 지불할 순 없어. 어떡하냐? 어, 여기 뭔가 상호작용이 되네. 바로는 내가 없고 지금 돈 빌려달라면서 따지네. 아니 근데 돈 좀 꺼줄 수 있어 했는데 우리가 막 부루마블 돈 막 이런 거 주면은 화낼만도 하지 않아요? 헤헤헤. 이거 출입금지 선을 잘랐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빠루가 있네요, 여기에. 원래 눈깔나무가 있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빠루가 있네. 빠루로 이걸 들추면 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대박. 어? 이번엔 진짜 동전? 아니야, 이것도 가짜 동전이야. 아! 안 떴지? 올라와서 잉? 아! 너 여기에 있었구나. 어디에 있었던 거야? 한참 찾아다녔잖아. 확인해볼 게 있었어. 전... 말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야. 의사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 5가지만 남았거든. 알고 있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몸뚱아리를 찾으러 갔었던 거야. 나 혼자서 환자들을 보살피는 게 너무 벅찼거든. 무수한 환자들과 무수한 고통이 병원 안에 있단 말이야. 진짜 도망칠 법도 하다. 낫지도 않는 거.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건 내가 한번 찾아볼게. 넌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 오케이! 그나저나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내 버스표 값 좀 대신 줄 수 있겠어? 그래, 내가 될게. 아니, 나의 노력이! 빨리 가긴 해. 고마워. 되게 인형놀이 하는 것처럼 가네. 아, 너도 돌아왔구나. 무슨 소식이라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지금 죽음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단 거지? 그건 확실히 말이 되네. 적어도 이곳에선 말이야.
어쨌든 최대한 빨리 죽음을 만나야 해. 잘 만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을 도와달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 묘지에서 테디의 머리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직접 가서 고쳐보는 건 어때? 테디의 몸뚱아리는 15호실에 있어. 그 친구는 묘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 그러니까 아마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물론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친구긴 하지만 혹시 또 모르지. 나는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럼 테디에 대한 일은 너에게 믿고 나 맡길게. 그럼 행운을 빌어. 들어가! 으아, 그놈의 으아 언제 끝나? 전화기가 드디어 고장이 났네요. 아! 마침 잘 됐군. 잠깐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어떤 노인네가 식사를 주문했는데 말이지. 이 음식을 그 노인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 식사. 오, 세상에 제대로 된 식사야. 솔직히 식당은 내가 지금 굿엔딩 루트를 타고 있어도 그렇게 청결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어, 뭐야, 라디오도 작동하잖아. 대박.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지죠? 헛 포스터. 여기에서 화장실을 훔쳐보고 있었군. 노인네에게 식사를 전해줘. 일단 플로피 디스크를 넣읍시다, 여기다가. 뭐야, 이거 콘센트가 빠졌잖아! 누구 짓이야? 흠이. 그거 알아? 지금 네 녀석은 날 짜증나게 하고 있어. 저도 당신이 짜증나요. 13번. 어, 이제 열린다. 머리. 살았냐? 아직 아닌 듯. 어, 뭐야. 왜 놀래라.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맞다. 노인네한테 식사 갖다 줘야 되지. 어? 어디 갔어? 으아, 접수표를 잃어버렸어. 혹시 내 표 본 사람 있어? 당신의 표는 아마 여기 있겠죠? 어, 아이고. 난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13번 말고 3번. 자, 고마워 내 친구여. 으아, 아, 정상이 없냐? 도대체 음식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방금 줬잖아요. 밥을 가져다 주기 힘들 정도로 바보인 걸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 잠깐만, 내가 서빙하는 것도 아닌데 원래. 채, 그거 이리 주고 당장 꺼져. 점점점. 엥? 잠깐만, 내가 주문한 건 미리 씹어놓은 음식이야. 지금 내가 이빨이 멀쩡해 보여? 이딴 건 당장 내다버리고 내가 주문한 걸 가지고 와이, 멍청아! 점점점. 젠장할. 사방에 멍청한 것들 뿐이라니. 아줌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놓친 내가 미리 잘게 씹은 음식을 원하던? 하지만 내가 직접 씹고 싶진 않은데. 그걸 씹었다간 배탈이 날지도 몰라. 뭐라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따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뭘로 만들었는지 알고 있거든. 게다가 그게 만들어진 곳은 미리 말하는데 그 음식은 입에 넣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만약 네가 정말 그 짓을 하겠다면. 자, 여기 화장실 열쇠를 가져오가. 혹시 모르니까. 토하면서 씹으라는 건가? 어? 거미가 있네? 더 먹을래? 잘게 다져진 음식. 아니, 이런 거를 노친네에게 먹여도 멀쩡하단 말이야? 그게 굿엔딩이라고? 오, 이번엔 변기가 시원하게 잘 내려가네요? 자, 먹어라. 거미가 씹다만 음식이다, 임마. 아이고, 드디어. 아니, 도대체 마실 건 또 어디에 있어? 마실 것도 주문했다고.
젠장할. 정말 병원 꼬라지 잘 돌아가는군. 너 병원비는 내고 그 소리 하니? 이거 돈 어떻게 꺼내 이거? 어, 동전. 오! 가짜 동전이 먹히네. 빈 캔? 변기물? 변기물 아니고 여기 멀쩡한 정수기 있잖아. 물. 아이고. 고마워. 그래. 너는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닐지도 모르겠군. 지금까지 한 내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그냥 나는 조금 이곳에 지쳤던 것 뿐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네 녀석처럼 행동한다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웬일이야? 할머니 어디 갔어, 근데? 어? 벌써 손님이 다 빠졌네? 번호표 보여줄래? 좋아. 그럼 뭘 도와줄까? 그래도 제법 멀쩡해 보이는걸? 설마 상상 속의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여기 온 거야? 좋아. 여기에서 할 일은 대충 다 끝난 것 같고. 그러면 그를 보러 가볼까? 왜 이런 곳에서 거머리를 키워요? 내가 치워내었어. 아, 너 여기에 있었구나. 마침 네 도움이 필요하던 참이었어. 이 친구를 고치려고 하는데 바늘과 실을 구해다 주겠어? 그 바늘과 실을 제가 찾았으면 제가 했겠죠. 이 멍청아. 여기 있네. 바늘과 실. 자, 바늘과 실. 아, 고마워. 자, 그럼 일을 시작해보실까? 자, 다 됐다. 완전 새 것처럼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난 이제 가봐야 해. 의무가 나를 부른다고. 좋아 좋아.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군. 부디 테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길 바라자고. 자, 그럼 말해봐 테디. 묘지에는 무슨 일로 간 거야? 나는 내 친구의 부모님을 지키고 있었어. 친구가 부탁했거든. 그분들은 땅 아래에 파묻혀 누워계셨지. 그런데 엄청나게 포악한 생명체가 나에게 아주 무례한 짓을 저질렀어. 추악한 짓을. 정말 정말 무례했어. 그 괴물이 우리를 난도질했어. 내 머리를 잘랐어. 그리고 나는 무서워. 무서워. 겁먹지마 테디베어. 여긴 안전해. 네 옆엔 우리가 있어.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당장 집에 갈래. 빌어먹을. 이래선 정보를 얻기 쉽지 않겠는걸. 테디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해. 테디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난감이나 아니면 색칠놀이 책 같은 게 있으면 되지 않으려나? 나는 최대한 아무 일 없도록 노력해볼게. 놀고 있겠다는 뜻이야? 코너를 꼽아야 되는데. 어? 전선을 얻었어요. 어? 드라이버도 얻었어요? 여타 쓰는 건가? 드라이버? 아닌데? 코드를 찾으면은 여기다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전선을. 어! 여기 있다! 드라이버로 이거 빼! 그렇지. 콘센트. 여기다가 꽂아줘요. 꼽아요. 꼽으라고. 왜 안 돼. 오케이, 고정했고. 디스크를 여기다 넣어줍시다. 디스크. 그림. 이 컴퓨터는 감염돼서요. 아, fuck that! Fuck that, fuck that! 지금 테디를 진정시킬 만한 걸 찾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자, 여기. 이 약을 테디가 먹게 되면 불안함이 싹 가실 거야. 그 약 안 줄 거임. 쓰레기통에 버려. 쓰레기통. 약!
바이러스가 치료! 좋아! 이제 인터넷을 해보자고.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대요. 제기랄. 그럼 그림으로 가자. 이제 이걸 프린트로 뽑으면? 안 돼요. 그러면 파일을 삭제. 버려. 쓰레기통 있잖아? 나가. 찝어. 예스. 야! 그림이다! 이건 정말 예쁜 그림이다. 내 친구가 그린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내 친구도 진짜 예쁜 그림을 그렸었거든.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친구는 색깔을 쓰지 않았어. 마치 자신의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 아빠를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었거든. 걔 부모님은 늙고 병들어 있었어. 그리고 친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았지. 영원히 자신의 곁에 있길 바랬어. 그래서 내 친구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야. 죽음을 함정에 빠뜨려 막으려는 계획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난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 안타깝게도 별 효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내 친구를 본 곳이 바로 묘지였어. 내게 변! 맞아, 다시 묘지로 돌아가야 해. 이제 내 몸을 되찾았으니 다시 돌아가서 친구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이 그림은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될까? 이걸 보고 있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그래, 테디베어 가져도 돼. 아니, 내 건데? 그냥 네가 계속 가지고 있어. 아니, 내 거라고! 정말? 아니, 내가 가지고 온 건데. 영원히? 가지고 있어도 돼? 하하하. 영원히 간직해도 좋아. 두고 보자. 광대 녀석. 우와! 진짜 최고다. 고마워. 천만에. 아니,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수바라시가 왜 네가 고마워를 가로채냐? 넌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 지금까지 정말 용감하게 행동해왔잖니. 테디의 친구라는 자가 죽음을 막는 계획을 세웠다라. 분명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야.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만 해. 상상으로 테디베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라고 하면 아마 어린아이일 테지. 하지만 이곳에서 어린아이를 본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그를 찾아야 해. 만약 바깥에 정말 어린애가 있는 거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지가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테디베어와 같이 묘지로 가볼게. 혹시 그 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의 묘지에 올지도 몰라. 그동안 너는 병원 옆에 있는 아파트를 수색해줘. 그 아이를 찾아서 사라진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알아내야 해. 그럼 행운을 빌어. 남의 그림으로 생색내는 녀석 따위의 말을 들어야 하다니. 챕터 5 완료. 잠금 해제된 게 없네요? 챕터 6 아파트. 특히 아파트에서 이게 엔딩 루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루트가. 뭐야 이게. 전기요금 명세서. 열쇠 얻고. 1호실에 전기가 끊김을 통보해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는 연체된 요금을 지불한 이후 복구될 예정입니다. 아래요. 전기가 안 들어... 보죠. 커튼을 치고.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이빨 요정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빨리 돈을 받지 못하면 마술을 믿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디 이빨 같은 거 없나? 잠겨있고. 오 쉣. 너무 어두워. 오른쪽에서 커튼을 젖히고. 가짜 동전 넣을 수 없고요. 여기에다가 전기요금 명세서를 넣고. 동전 안 넣어지고. 우표를 습득하고. 우표 못 붙이고. 어! 거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거울 속 3개. 배드엔딩 루트로는 여기에서 막 얼굴들이 막 볼펜 같은 걸로 칠해져 있고 막 악마같이 그려져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도 그다지 막 화목한 가정의 얼굴은 아니거든? 어, 애기 표정 봐요? 불만이 좀 있어? 잘 모르겠네. 아, 어두워요?
깜짝이야! 뭐야 이거. 장갑? 바로? 거울 세계로 들어오니까 가짜 동전이 진짜 동전으로 바뀌었어 지금. 어? 단추를 먹었네요. 할아버지, 애기. 이리로 가봅시다. 여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열쇠를 또 변기통 안에 떨어뜨린 것 같아. 열쇠 좀 꺼내놓아 주겠어? 어, 나 방금 뭐 만질 수 있었는데? 어, 펜을 얻었어요? 자, 돼지저금통에다가 지금 가짜 동전을 넣었죠. 그리고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서 대칭이었던 이 돼지저금통을 빠로로 빠세! 정상적인 진짜 동전이 내 손에 들어왔고, 이 동전을 이 안에다 넣어주고, 이거 동봉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펜으로 마구마구 써서 우표 딱 붙이고 회수해서 앞으로 가가지고 편지를 따 보내주면 전기가 짜짜짜자짜 파게티 요리사. 아니 이게 아니라, 오케이. 뚫어빵 얻어버렸고. 뭐야 이게, 보드게임. 보드게임이 왜 변기에 들어가 있지? 이 보드게임은 식탁에다가 잘 펴줍시다. 네, 이렇게 있대요. 어떻게 나가? 어, 놀랬잖아.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이 펜으로 낙서를 하러 가자고. 슥슥슥. 지하실을 우리가 그렸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하실은 이따가 가야 되고. 여기에 말이 필요하니까 단추를 여기다 놓는 거야. 그리고 다시 빻고. 아, 여길 열 수 있네. 여기가 퓨즈 있던 자리잖아. 여기에서 멀쩡한 퓨즈를 꺼내서 저기 거울 세계로 들어간 다음에 퓨즈를 갈아 껴줘. 그러면 화장실 불이 열리겠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막혀있던 변기를 뚫어주고 물 내리고. 여기 원래 이빨 같은 거 있지 않았냐? 이빨이 없네.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서 빠꾸빠꾸 지하실을 내려오면은 물이 호롤롤롤 나오면서 열쇠를 얻었단 말이지. 이 열쇠 가지고 뭐하냔 말이지. 이제 여기 열 수 있나? 안 열려요? 반대편으로 가서. 여기도 안 열리는데. 아, 기억났어, 기억났어. 이 열쇠의 쓰임새는 바로 이 우체통이야. 카세트 테이프를 먹었네요. 거울 안에 세계로 잽싸게 들어가서 오른쪽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를 꽂아줍시다. 그럼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데 시끄러우니까 빨리 대답을 해줍시다. 도와줘! 여기에 클립이 있네요. 클립 얻어가지고 이거를 잘 펴서 여기를 열어줍시다. 어! 주사위를 얻었어요. 자, 이제 이 주사위를 가지고 보드게임 있는 곳으로 와서 이걸 놔주면은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거지.
반칙 같은 거 쓰지 말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운이 굉장히 좋아요. 죽었죠? 이러면 초기화. 죽었죠? 그럼 초기화. 이게 편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편법을 이용해서 펜으로 빨간색 지점을 지우거나 몬스터들을 지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진엔딩 빠이빠이겠지? 샹! 다시 처음부터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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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자! 가자! 용 가자! 넘어갔다 이 자식아! 오케이. 진행상황. 헌신적인 플레이어. 좋아. 그러고 뒤를 딱 가면은 누구야? 그건 내 보드게임판이야. 어디서 났어? 난 예전부터 그 게임판을 없애버리고 싶었어. 그건 정말 바보같은 게임이야. 그러니까 컴퓨터를 살 돈이 없어서 보드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 어쩔 수 없잖아. 엄마랑 아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드는걸. 그래도 만약 네가 그 게임을 이미 해봤으면 나한테 그 게임이 어떤지 말해주지 않을래? 재밌는 것 같아? 내 꿈은 게임 디자이너거든. 너의 꿈을 내가 짓밟아주지. 이건 똥 쓰레기 보드게임이야! 그나저나 여기에서 뭐하는거야? 이런, 내 말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다니. 멘탈이 강철이로군. 우리 엄마랑 아빠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하지만 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걸. 나는 그러니까 무서워. 엄마랑 아빠가 이미 돌아가셨을까봐 두려워. 그래도 어쩌면 엄마랑 아빠가 우리의 옛 집으로 가시진 않았을까? 숲속 옆에 있는 거 말이야. 점점점. 미안하지만 나 대신 옛날 집으로 한번 가봐주겠어? 혼자 가기에 나는 너무 어려. 어쨌든 집으로 가야하는 건 확실해.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나는 엄청 용감하고 똑똑하다고. 방금 전까지 무서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 어서. 우리 엄마랑 아빠가 걱정된단 말이야. 챕터 6 완료. 헌신적인 플레이어. 챕터 7 낡은 집. 숲이네요. 다시 여길 오게 될 줄이야. 저리 꺼져! 싫은댕. 여기가 찢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진에서 이쪽 부근을 쫙 찢어버리면 되는데 찢을만한 게 없네요 지금. 가위 같은 거 없냐? 아, 뒤로 돌아오니까 여기가 살짝 까져있네. 들춰내면은 이 가위를 발견할 수 있고 이 가위로 여기를 오려낸 다음에 뒤로 빠꾸빠꾸해서 이거를 붙여줍시다. 그럼 옆으로 넘어갈 수 있죠? 게이드 경고했어. 어쩌라고? 넌 뭐니? 부수자. 안 되니? 어두워. 보물 지도. 탑 시크릿 지도가 여기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지도를 보고 있죠. 열쇠가 나무통 안에 있대. 이거를 요렇게 자르면은 열쇠로 쓸 수 있죠. 난 천재. 이 열쇠 여기로 열고 통과! 프리패스권을 얻은 다음에 이 통과를 얘한테 주면은 통과가 됩니다. 뭐죠?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뒤로 돌아간 다음에 아까 낚싯대 있죠? 낚싯대를 습득해서 여기 빛나고 있는 거 낚시를 하면은
짜오! 숨겨져 있던 그림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해를 잘라서 이 해를 여기에다가 더 씌워주면은 짜자잔 다시 낮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어쨌든 다시 들어가 봅시다. 별일이 없네요. 여기가 부모님 방인데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장난감으로 방어를 쳤다고 했잖아. 그게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잘가 스파이크. 진짜 잔인하게 죽 그렸다. 저기 멀리 사신이 보이죠? 이제 뭐 해야 되냐? 어? 여기가 아까까지만 해도 잠겨있었는데 헛간이 열려있어. 더러운 누더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더러운 누더기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뭐 당장 이곳에서 나가! 강퇴당했어요. 잠겨있잖아. 강제로 연다. 실시! 하! 감히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더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 장갑을 이용해서 상자를 열어줍시다. 나 다친 거예요? 샹? 아 근데 뭐 HP가 달았다거나 그러진 않네. 심장 애호가 아직 멀쩡해요. 피 묻은 가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자식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 이 자식이? 아니 이 자식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를 죽여야 돼? 눈을 뽑아? 도려내? 저 가위 얻은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더러운 누더기. 아! 더러운 누더기를 여기에다가 씻어. 그래 누더기가 깨끗해졌어. 그래봤자 누더기지. 어쨌거나 이걸로 얘 얼굴을 살포시 가려주면 방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빗자루를 얻어주고 쓰레기통 같이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에 나도 사랑 안 난다 아들아. 죽음씨에게 제발 우리 엄마랑 아빠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면 제 장난감 전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방도 깨끗하게 청소할게요. 약속해요. 가끔씩 엄마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었지만 바뀔 수 있어요. 뭐든지 할 테니까 엄마 아빠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단다. 나를 막으려 하지마. Death. 죽음을 막기 위한 장난감 병정. 미스테리 박스 함정. 아 이거 내가 걸렸어. 테디. 테디가 아까 정문에 있던 그 친구인가? 압정. 자동차. 자동차는 박살나 있는데 압정은 어디 있다니.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 같고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가 압정이네. 빗자루로 이걸 쓸어주고 치우면은 지하실이 있네요. 뭔 소리야 이거. 밑에 누가 있나본데? 행복한 어버이날 사랑해요 엄마. 아 근데 얘 분명히 그냥 어린애일텐데 왜 이렇게 부모님이 늙었어? 그럼 뭐 병 걸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제 명 살만큼 다 사신 다음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걸 뭐라 그러지? 자연사. 그래 자연사. 사고사 아니고 자연사. 아 늦둥이라 그런가? 이 천으로 얘를 가려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얘 얼굴을 가려주면 어? 여기를 안을 볼 수 있네? 뭐야? 지금 모자 쓰고 있는 애가 부모님이 늙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내랑 아이가 생겼으니까 부모를 멀리 했었나봐.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정신을 차린 거지. 근데 너는 하는 애, 하는 일이 뭐야? 야 어 왜 가리고 있니?
이 상태로 눈을 도려내자. 응, 안 돼. 안녕, 죽음 씨. 아니, 아직도 여기에 있다니. 강퇴. 영구정지권. 당장 나가! 뜯어. 뜯어. 치워. 들어가. 아, 좀 얘기 좀 놔둡시다, 죽음 씨. 당신 때문에 지금 배드드림 코마가 끝이 안 나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을 보시면 제 아이템들이 여기 다 있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그림들이 뭐냐면 배드드림이 정식 발매되기 전에 플래시 게임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허접한 그래픽의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무료로 할 수 있는 데모 버전의 도안입니다. 이게 그림체 많이 바뀌었죠. 선도 훨씬 굵직굵직해지고. 어쨌든 건 아이템 다시 다 얻었고요. 마지막 경고다! 어? 문손잡이 떨어졌다. 이 문손잡이를 여기에다가 꽂아주고 열어서 종이를 얻은 다음에 엄마 아빠의 방이라고 써있고 여기로 지하실, 이 그림 속 지하실로 들어가 봅시다. 지긋지긋해. 내가 분명 경고했을 텐데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날 보면 금세 떠나버리고 만단 말이야. 내가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넌 같이. 나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말도 안 돼. 이제서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 세상에서 날 완전히 지워버릴 거야. 내가 사라지면 너는 더욱 행복해지겠지? 그래, 기회를 잡아서 인생을 즐겨.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제 너의 시네이는 죽었어. 어린아이의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죽음이 떠나버릴 정도였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있죠. 죽어도 죽지 못하고 이 꿈속에 영원히 갇혀서. 챕터 8 출국. 색깔이 좀 바뀌었네? 집에 볼일은 끝났군요. 돌아갑시다. 어? 경고 횟수가 지워졌어요? 개가 있네? 개 같네? 너 뭐야? 뭘 원해? 갈 수가 없는데 얘 때문에? 뭔가를 먹었는데? 공! 멍멍아! 공이다! 물어와! 오케이. 비둘기네. 비둘기야, 밥 먹짱. 호구호구호구호구호구. 자,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새들이 보이네요? 제가 조류 애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누구세요? 하이!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여기에서 평생을 서 있었을 거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럴수가. 게임에서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듣다니. 이거는 호구 잡혔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어? 뭐야? 열쇠가 있었네? 나 이거 못 봤지? 여기 열쇠는 아니고. 왜 다 잠겨있어. 아, 이제 거울방으로 들어올 수 있군요. 거울이 더러워졌네. 천으로 닦아. 안 닦여요! 뭔가를 먹었어. 유리 세척제? 아, 이걸로 이렇게 닦을 수 있나 보지? 잉? 그리고 깨끗한 누더기로 뽀덕뽀덕 닦으면은? 자, 이제 반대편으로 와서 반대편 거실로 왔는데 이상한 것들 있네요. 이거 배드 엔딩 루트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히 눌리는 게 없는데?
왜 있는 거야 여기? 잠겨 있잖아. 이 방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 빠로로! 창문을 열고 파리들을 내보내서? 썩은 소세지를 얻었네? 아니 이게 내가 굿엔딩 루트로 이런 걸 했었다고? 나 와 완전 진짜 내 뇌에 지우개 들어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처음 하는 건가? 아니 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병원을 가다. 아 이제 병원을 갈 수 있게 됐구먼. 오케이. 자, 그림을 통해서 병원으로 들어왔군요. 좋습니다. 아, 시설 많이 좋아졌어요. 화분도 생기고. 병원. 점점 구색을 갖추기 시작하죠? 기분이 좋네요. 거리도 깔끔해지고. 오, 여기도 보수공사했네? 대박. 어? 어? 썩은 소세지를 어디에다 따로 또 쓸 수 있나봐. 근데 그걸 지나쳤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어? 꽃을 얻었네? 진엔딩도 루트가 따로 있나? 굿엔딩이 루트가 여러가지인가? 정말 알 수가 없네. 이 꽃 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우와! 여기 뭐 화분도 생겼어. 대박. 여긴 아직 더럽네. 좋아, 그럼 뭘 도와줄까? 와, 저 가래 섞인 기침소리 저건 진짜다. 혼모노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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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려 있었었는데. 소세지요? 못 얻겠죠? 아마도? 화장실은 잠겨있고 애들은 다 사라지고. 다 어디갔어? 뭐야? 아! 넘어가버렸어. 아... 분명 이 세상 어딘가에 계실텐데 뭔가 알아내면 여기로 와주겠어? 나는 계속 여기 있을테니. 이곳의 간호사분은 정말 친절한 것 같아. 혹시 우리 부모님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아, 혹시 내 테디 인형 봤어?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어. 나는 이곳에서 부모님을 기다릴 거야. 이제 컴퓨터를 직접 보지 못하네요. 여전히 잠겨있고. 좋아, 그럼 뭘 도와줄까? 꽃. 설마 그 꽃 내 거야? 고마워. 와, 지금 당장 꽃병을 찾아봐야겠어. 와, 나 진짜 이 루트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인데 그냥? 여기도 원래 벽 뚫려 있었는데 다 수리됐고. 도움이 필요해? 거긴 들어갈 수 없어. 다들 여기서 뭐 해요? 아니,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누가 날 부른 거지? 아! 불렀으니까 이제 이 문으로 갈 수 있나 보다. 와! 나 이 방 처음 들어와 봐! 완전 처음 들어와 봐! 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대박! 어? 에바! 무슨 정보라도 찾았어? 여기서 나갈 방법은? 아직 못 찾았다고? 젠장을. 그러니까, 좋아.
그럼 지금부터는 나랑 같이 가자.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차범씨 어서와용. 이 주변을 한번 둘러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약간 유순해 보이지 않아? 이게 다 네가 여기 온 이후로 생긴 일들이야. 이제 여긴 더 이상 악몽이 아니야. 지금은 그냥 평범한 꿈일 뿐이지. 심지어 현실 세계와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로. 어쩌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가 된 걸지도 몰라. 아, 배드드림을 끝내는 게 이제 꿈에서 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굿엔딩 루트는 계속 꿈이지만 배드드림이 아닌 굿드림이라고 해? 해피드림? 그냥 드림이 돼버리는 거지. 불가능한 것을 쫓는 대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할 때. 여기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다를 게 없으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린 행복하고. 그럼 죽음을 만나진 않나 보네? 이 세상이 변한 건 전부 네 덕분이야. 오타네요 저거. 넌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어. 꿈속에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야. 정말 고마워 친구. 괜찮은 거 맞지? 뭔가 걱정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돼! 아! 나 혼자 깨버렸어! 이 뭔 소리야 이거? 알람 소리야? 아 시끄러워! 새소리와 알람 소리로 인해서 일어났네요. 아주 안전하게. 자, 이렇게 무사히 배드드림 코마 굿엔딩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마지막에 플레이가 많이 바뀌었어. 근데 마지막에 엔딩 장면은 좀 기억이 나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배드드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거는 영어로 해석했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좀 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굿엔딩 한글 버전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뉴트럴 엔딩, 중립 엔딩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립 엔딩이 솔직히 제일 어려워요. 애매하게 해야 되거든, 애매하게. 배드드림 코마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